옷을 입고 갔다가 그 알몸으로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몸으로 나오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버릴 옷 입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도로는 맨날 물 세척을 하니까 안전하긴 한데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방사선량이 뛰어오르니까 지정된 곳을 벗어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한 시간을 했고 잠깐만 좀 쉬고 할까요? 정신병원 얘기해야 되는데. 자, 세계의 괴기 장소, 여섯 번째 장소는 경기 광주 곤지암에 있는 남양정신병원이에요. 이 남양정신병원은 그 지도상으로 위성 사진으로 볼수 있어요. 그 과거의 내부에는 왔다 간 사람들이 뭐 낙서를 하거나 락카나 페인트로 그려진 그런 핏자국들이 벽면에 가득하고요. 근데 사실 주변 거주민들하고 몇몇 그 양심 있는 답사자들이 얘기를 하기는 방송 매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뭐 떠들어대는 것처럼 저주받은 흉가는 아니거든요. 저주받은 흉가는 아니고 그 귀신은커녕 그냥 뭐 그런 별거 없는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잘못 알려져가지고 이곳을 그 찾는 사람들 때문에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졸라게 죽을 맛이야. 매일 찾아와서 막, 아! 막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특히 밤에 찾아서, 아! 귀신이다! 막 이러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근데 여기는 원래 진짜 운영이 되던 그 정신병원이었거든요? 근데, 병원장이 지병으로 죽었어요. 병원장이 지병으로 죽고, 자식들은 병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어서, 야! 니가 맡아. 아니야, 형이 맡아. 누나가 맡아. 막 이렇게 했다가, 그냥 누군가 억지로 떠맡았어요. 근데, 마침, 이 곤지암천이 있어요. 이 근처에 곤지암천이 그 지류로 흘러요. 그 한강의 지류로 흐르는데, 이 곤지암천은 그 경안천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천지담 가보셨어요? 그 경기 광주에 그 천지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천지담 가는 길에 가시면, 있는데, 어쨌든. 그 천지담 가는 길에 그잘 찾아보면 있어요. 있는데 그 뭐냐 그 천지담 가는 길에 그 옛날에는 그 왕복 2차로였는데 지금은 왕복 4차로짜리 그 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경안천이고 근데 거기는 그 다리가 굉장히 넓어요. 다리가 넓은 이유가 그 광동교인데 거기가 팔당댐 때문에 약간 일부가 잠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리가 만들어진 거고, 퇴촌면? 그 퇴촌으로 그 가는 길이거든요? 그 천지남 가는 길에, 약간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 곤지암에서 거기까지 흘러가요. 그렇고, 어쨌든 그 곤지암천이 그 팔당댐 지류가 됐기 때문에 그 병원이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 병원 근처에 곤지암천이 지금도 아마 상수원 보호구역일 거예요. 그래서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을 했어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 처리시설 설치 비용 때문에 건물주하고 원장의 자녀들이 한판 싸운 거야. 그래서 원장의 가족들은 안 그래도 딱히 운영하고 싶지도 않은 병원이었는데 그래, 잘 됐다. 병원문 닫자. 우리 병원문 닫고 하수처리 시설 안 만들게. 해가지고
1996년 7월에 그 병원을 완전히 그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건물주도 그 미국으로 가면서 그런 버려진 건물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게 폐가루만 유명해져가지고 그 매년 여름만 되면 막 공포체험 캠프 막 이런 거 한다고 막 모여드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좀 시달렸고, 그래서 그런 손전등 불빛 하나에도 여러분들 바로 신고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그 주의하시고요. 심지어 여기서 30m쯤 떨어진 빌라에서는요,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집들 다개 있잖아요. 가까이 다가가면 큰 소리로 어우 어우 짖어 짖고, 체험자들이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물을 쥐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고, 그래서 방송국 등의 외부인들 상당히 꺼려요. 아프리카 TV BJ들도 당연히 꺼리겠지. 그래서 현재 이 병원 입구는 철망으로 된 철문으로 막혀 있으며 그 경고 문구가 적혀 있어요. 물론은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한 개구멍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지 말고요. 현재는 주변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건물주가 경비까지 두고 있어요. 나름 여기가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나들목하고 경강선 곤지암역과 근접해서 나름 역세권 그 지역이라고 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여기 그 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 뭐 입주를 해서 돈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철거를 하는 것 자체가 세금으로 그 수억 원을 그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건물주가 귀찮다고 철거를 안 하고 있어. 건물주가 땅 주인이잖아요. 부동산 주인이잖아. 현재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하는 공포 영화가 제작 중에 있어요. 언제 개봉할지는 몰라요. 아마 올해나 내년 중에 뭐 개봉할 걸로 그 예상은 되고 있고요.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아기다리고 기다렸던 하시마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영화 군함도의 배경이 된 바로 이 섬이고요. 바로 이 섬이에요. 섬의 내력으로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에 소속되어 있는 섬 나가사키 반도 옆 다카시마 섬 밑에 조그만 섬 중에 하나가 이 나카노시마 섬이라고 하고,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섬이 하시마 섬. 그리고 요 섬은 생긴 모양 때문에 이 군함도라는 명칭으로 또 별명으로 불리고 있어요. 1960년대까지는 이게 다카시마와 함께 일본의 근대화를 떠받치며 이 광업도시로 번영했던 섬인데, 그 이후 이제 석탄이 그 없어져가지고 이제 폐광이 됐어요. 폐광 이후 이제 주민들이 살 필요가 없지. 먹고 살게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섬은 무인도가 됐고요. 면적이 6헥타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한때 거주 인구가 5,000명이 넘었고, 전성기에는 헥타르당 835명이라는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기록을 했어요. 여기가요, 주택, 학교, 점포, 병원, 영화관까지 있었던 도시였지만, 다 일본인 거주자들을 위한 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석유로 인해서 이 석탄이 도태가 되면서 1970년대 이후 에너지 정책의 영향으로 1974년 1월 15일에 폐광이 됐어요. 이 폐광 시점에 2,000명으로 줄었던 주민들이 4월 20일에 모두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섬의 소유권은
미쓰비시 마테리얼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년 지자체 다카시마정에 그냥 넘겨버렸어. 그리고 현재는 이 다카시마정은 나가사키현에 편입이 돼서 나가사키현의 그 시유지가 됐고요. 현재 여기는 건물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냥 오래 머무는 것은 좀 금지가 돼 있어요. 2005년 8월 23일에 그런 그 기자들에 한해서 상륙이 허가가 되면서 그런 폐허가 된섬 곳곳에 이제 그 매체에 이제 소개가 됐어.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제 상륙이 허가가 됐어. 그래서 2008년 나가사키 기지 조대로 인해서 이제 남부에 그 정비된 견학 통로에 한해서 2009년 4월 22일부터 이 관광 목적의 상륙 및 견학이 가능하게 됐어요. 출입 금지가 해제된 지 1개월 만에 무려 4,500명이 방문을 했고, 1년 만에는 5만 9천 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람이나 파도 등그 기상 상황에 그 영향이 커가지고 상륙 가능 일수는 연간 10일 정도만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매체는 KBS 역사 스페셜에서 다룬 적이 있고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 다루기도 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프리카 TV에서 그 KBS에 대한 그 송출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책으로는요, 안재성 씨가 쓴 신불산, 빨치산 구연산의 생애사, 구연산이라는 사람의 생애사를 썼는데요. 자, 영남 조선인민유격대원 구연산의 어린 시절 모습으로 구남도에 살았던 경험담이 언급이 돼 있어요. 광부였던 아빠를 따라서 군함대에 와서 학교를 다녔고, 강제징용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도 나왔으나,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빨치산을 찬양하는 종북주의 도서라서 읽을 수가 없고요. 2016년 5월, 한수신의 소설 군함도가 나왔는데, 원래 이 한수신 씨는요, 2003년 자신의 소설 까마귀에서 군함도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를 한 뒤, 이 내용을 보강을 해서 군함도를 썼어요.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막 조센징이라고 막 비난을 하면서 까마귀들한테 하도 막그 돌팔매질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징용공을 까마귀로 치환해서 붙인 제목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군함도를 썼고요. 15살에 징용된 서정우, 조총련계 박민규 등에게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썼다고요. 1945년 6월 11일에는요, 그 미국의 잠수함 티란테가 군함섬 앞바다에서 이 석탄 운반선 한 척을 격침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섬 자체가 작고요, 섬 위에 건물이 그 군함의 그 위에 있는 그 구조물을 연상하게끔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다 굴뚝까지 있었으니까 실내만 보자면 군함이잖아요. 어쨌든, 이 하시마섬은요,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의 근대화의 산물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는데, 정작 메이지 유신 때 만들었다는 건축물은요, 다 무너져가는 제방밖에 안 남았고, 뭐그 나머지는 전부 그 이후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잠깐만, 저 이것 좀 마실게요. 아,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당 떨어지려고 하네. 한국 역사와의 관계. 네, 그다지 알려지진 않았던 사실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곳일 수가 있어요. 자, 특히 제가 사진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건데, 이 시가지가요.
이 시가지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당시에 근대식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대식 아파트가 있을 정도였어. 근대식 아파트가 있을 정도였는데 조선인은 여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살았겠느냐? 남쪽만 관광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북쪽, 그 다른 쪽에 그런 데서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옥섬이라고 불렀던 군함도가 있어요. 1945년 지옥섬 군함도 그곳에 조선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군함도가 있었고요. 적어도 그래서 막그 지금도 그 관광이 허용된 코스를 가시면요. 되게 신기한 코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로서는 네, 신기하게 여길 수가 없는 신기하게 여길 수가 없는 곳이었고. 사실,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해외에 식민지가 많았던 그 제국주의 열강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요. 몇몇 그런 나라들의 근대 유산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근대 유산이 돼버린 거야. 결국, 힘없는 자만 서러운 거예요. 전쟁과 관련된 세계 유산의 대부분은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요. 그렇구요. 그래서 당시 조선인들은요,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지옥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섬 자체도 지옥섬, 감옥섬 이렇게 불렀을 정도. 진짜 이들이 받았던 대우는 지옥이 따로 없었을 정도라고요. 그럼 파도가 들이치는 바닷가 집에 강제로 살게 했는가 하면 그런 햇빛도 안 들어오는 그 아파트 지하층에서 살게 한 경우도 있었다. 근데 섬을 탈출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파도에 휩쓸리거나 총살 당하는 경우가 좀 약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껏 파도를 헤치고 탈출에 성공해도 도착했던 곳은 그런 전시 상태였던 일본 본토. 그러니까 막 기껏 그러니까 여기 탈출을 하면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들 바다 건너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예전에 대한해협 횡단했던 수영 선수 출신 아시안 게임에서 엄청 날았던 그 선수 있죠.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씨. 그 조오련 씨도 엄청난 훈련을 거쳐서 건너야 했을 정도로 바다는 건너기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조오련 씨는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또 팀을 만들어 가지고 막 팀을 만들어서 그런 막뭐 바다도 건너고 막그 길도 막뭐뭐 바다도 건너고 막 여러 가지 했죠. 많이 했어. 그리고 조련 씨 결국 지금은 죽었죠. 자, 그렇구요. 근데 사실 일본 본토로 탈출을 해도요. 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잖아. 전쟁 중에 강제징용이잖아요. 일본 본토에서 군함도를 탈출한 사람이 발각되면 전시타령으로
총살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요. 자, 한글로 된 낙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거는 1965년에 북한에서 영화 을사년의 매국노 제작진이 연출했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처참한 학대 흔적이 남아있어요. 1930년대부터는 한국어를 쓰기만 해도 엄청난 학대를 당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차마 글로 남기지 못할 상처의 흔적이 얼마나 컸겠어. 미쓰비시는 여전히 징용된 한국인 생존자들에게 그 어떤 보상도 하고 있지 않아요. 한일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서 사실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될 법적 의무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약 자체가 논란이 있어요. 그렇고요. 이 나가사키 시는 구남섬의 가혹한 대접을 받은 조선인 징용자에 대한 언급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어요. 일본인들 중에서도 좀 눈이 뜨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을 했지만 극우 성향의 그런 정치인들은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았죠. 현재 일본의 그 정권을 쥐고 있는 놈들이 어떤 새끼들인지는 잘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2015년 5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라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산하에 민간 자문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마섬을 비롯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강제 징용해서 건설한 그 건축물 그 7곳에 대해서 뭐 세계문화유산 등재 권고를 이제 그 내리면서 그 문제가 좀 커졌지. 그래서 그럼 그들이 내세웠다는 그런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의 그런 상징에 대해서는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평가를 하자면 뭐 들어갈 만도 해요. 들어가 만도 한데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 사실은 싹 다 빼고 유리한 설명만 남겨놓는 등재라는 것이 논란이라는 거죠. 사실 그 메이지 유신 시대에 그 지어졌던 건축물 중 그 남은 거는 이제 다 쓰러져 가는 제방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메이지 시대 거는요. 메이지 40년에 지어진 그 제방하고 현재는 바닷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해저탄광, 섬 밑에 묻혀있을 것들 이외에는 전부 그 이후 쇼와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양자협의를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응답이 없었고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들과 일본의 그 진보성향 단체들이 인권탄압의 상징인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그 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뜻의 편지를 그 독일 세계유산위원회 의장한테 보내기도 했어요. 유네스코 회원국들한테도 다 보냈어요. 다 보냈는데, 자, 독일 언론에서도 일본의 그런 문화유산 등재에 담긴 역사적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측이요. 이 하시마섬의 그 역사와 문화 가치에만 관심이 있었지 한일 관계나 일제의 만행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그런 논란 해결이 좀 약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요 그런 그 조선 노동자들이 좀 가혹한 노동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강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우기면서 그런 산업 발달이라는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당시 협의를 주겠다면서 시간을 미루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그런 문화유산 등재는 화백회의처럼 만장일치가 필요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 등의 국가들은 반대했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는요. 현실적으로 정 등록을 할 거면 아우슈비츠처럼 네거티브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자 하고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가혹한 조건 하에 강제 노역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문화유산에 기재하도록 합의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이 군함도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정확하지 않은 모호한 서술로 자기들의 좋은 면만 극대화하고, 물론 2015년 7월 5일부로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역 등을 인정을 하면서 그 메이지 유신에 포함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긴 했어.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그거야. 단 이곳은 이런 동아시아 사람들의 강제 노역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런 거를 설명에 붙여야 되는데 수용하긴 했어요. 대놓고 쓰진 않았어. War, 그러니까 we were both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 이렇게 했는데 강제노역을 시킨 주체가 누군지 표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주체가 당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는 했지만 확정 표기를 하지 않았어. 협상 안에서 역사는 인정하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여 피해자의 배상은 관련 없이 타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강제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타결이라서 일본이 태도의 변화를 주더라도 유네스코의 이행 권고만 있을 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등재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일본 외무상이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시작을 하면서 일본 번역문서에서는 표현 수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았던 외국인들이 forced to work는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이 맞다, forced to labor와 뜻이 거의 비슷하다며 반박했어. labor는요, 거의 incubating 같은 거야. 아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의미의 그런, 기준? 그래서 일본의 그런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강제노동 여부를 못을 받고 있어가지고 일본 정부의 행동은요, 그런 일본의 여론 물타기라는 헛된 소리고 안내 및 정보센터 등의 그런 피해자를 기리는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리고 이를 점검할 국제기구의 체계가 있다고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더라고요. 이 약속을 대놓고 안 지키면 일본만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할 때요, 진짜 내가 졸라게 화가 나는 거는 하시마 섬에 건축 기술성을 높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2번하고 4번을 적용을 시켰어요. 결국 조선인들이 여기서 강제로 징용이 돼서 잔혹하게 죽어간 아픈 역사의 장보다는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의 결과물이라는 그런 좋은 이미지가 그건 큰 의미로, 이미지가 큰 의미가 돼버렸어.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게 죄인 거야, 우리한테는. 졸라게 열받는 거야, 내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그 문화유산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일본 당국이 조선인 징용 사실을 얼마나 올바르게 알릴지에 대해서도 사실 믿음은 안 가요. 그 피해자를 기리고 알리는 시설을 뭐 설치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사실 그것들을 얼마나 많이 설치할지와 더불어 방문객들한테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할지도 솔직히 지금 못 믿겠어요. 그 무한도전, MBC의 그 예능 프로그램 그 무한도전에서요, 배달의 무도 제작할 때 하하씨가 이 하시마 섬을 방문을 했는데 당시 가이드가요, 강제 징용을 했다는 데 사실에 대한 언급을 전혀 꺼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하시마 섬의 자랑거리만 늘어났대요. 졸라게 열받는 거지.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사가 이 촬영을 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한도전팀이 이 섬을 방문했을 때 강제 징용의 현장을 촬영을 하기는 했어요. 참고로 여기는요, 그 배가 뜰수 있는 그 시기가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원래 무한도전팀도 처음에는 못 들어가고 두 번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당연히 그에 대한 그 관련 그 흔적들은 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으며 그 폐쇄돼 있지. 일본 놈들한테 뭘 기대해? 응.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가 2014년 7월에 하시마 섬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에다가 당시의 노동자 착취는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관계를 주장해야 하는가? 아무리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이런 발언을 했다가 개쌍욕을 먹었죠. 그래서 2016년 7월 군함도 관광에 대한 보고 기사가 연합뉴스에 올라왔는데 2015년 7월 당시 외교부가 일본이 강제 노역을 인정을 했으며 외교의 중요한 성과라며 자축까지 했던 상황. 하지만 당시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요. 군함도에 대한 일본 산업혁명에 대한 소개와 당시 기준으로는 최신식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부분밖에 없었으며, 바로 이거. 인포직원님 어서 오세요. 바로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었고, 정작 징용에 대한 사실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현재도 여기 그 군함도를 그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일단 그 배가 잘 떠야 그 배가 뜰수 있어야지 그갈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1년에 못 가는데 그 남쪽에 어느 정도 좀 안전 정비가 돼 있고 그 이런 그 시가지만 그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지 우리가 그 강제 징용을 했 우리의 눈도 막겠다는 거야. 이런 그 어? 천하의 그 뭐냐 시향 응? 방송인데 찾는 거다. 일본의 주장? 근데 그 근데 그래서 그 이전에 온 사람들은요, 조선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그 가족 단위로 이주해 그 당시에는 일본 최초의 근대식 아파트라고 하는데 급격한 비탈에 이런 특히 채광이 안 돼가지고 그 문을 닫으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어린이들도 일본인과 똑같은 그 섬에 있는 그 학교에 다녔어요. 당시 40명 학급의 조선인 광부들이 있었고, 그리고 약간 1.5급 그런 식민지라고 불리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탄광에 들어가면 그 갱도가 있어요. 그 갱도가 끊임없이 붕괴가 돼요. 그 붕괴된 가스의 누출과 그런 출수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시 모르게 화장돼. 그래서 당시 광부들은 다른 업종 종사자들에 비해서는 수입을 겁나 많이 올렸는데 그
숙련된 시범까지 받았대요. 교사나 면사기보다도 높았대. 근데 문제는요, 군함대선 어차피 돈쓸 데가 없거든. 그래서 돈이 모일 수. 그리고 이제 식량이 배급제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는요, 그 일본이 그 남한 타고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 과일들이 아주 그냥 쫙쫙 쏟아져 나왔어. 아, 물론 국화가 됐고요. 1943년에는요, 열대 과일은커녕 일본에서 생산되는 귤도 군함도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 뽕깻묵, 비지를 먹었을 정도인데, 이거는 생산한 그 콩을 군수용 기름으로 콩기름을 짜고 그 남은 찌꺼기를 준 거야. 그마저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일본인 그 광부들도 좀 덜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다그 군인으로 징집이 되면서 이제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막 강제로 다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뜻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그 끌려온 조선에 위치한 합숙소에서 그런 강제로 생활을 해야 됐대요. 허름한 방인데 수용 인원은 40명이 넘었어. 그런 조선인들을 그 짐승처럼 취급을 했고요. 짐승처럼 취급을 했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무릎 꿇려서 앉혀놓고 가죽 혁대로 막 후려치는 등의 그런 처치 피흘리면서 막 이따이 이따이 하면서 나 아파요 하면서 그랬을 뿐이지. 살아가지고 반항할 생각도 차마 못했대. 당연한 얘기지만 조선인들은 가장 위험한 곳에 투입됐고요. 그래서 이 그마저도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 기어 들어갔어. 품질이 나름 좋았대요. 거기에다 해저탄광이었거든.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가팔랐고요. 그 초기에는 그래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생각한답시고 8시간 3교대 근무를 좀 군수 공장을 돌릴 석탄이 없다고 규정 시간으로는 12시간 노동을 지정을 해놓고서는 줄팬티 하나 입고. 안전대책 그런 거 없었어요. 하고, 해저탄광이라 습도도 졸라게 높아서 졸라게 덥고, 염분이 있는 지하수가 흘러내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줄, 속옷, 주먹밥뿐이었어요. 근데 고무줄은요, 가파른 경사에 떨어지지 않게 서로를 묶는. 근데 무거운 사람이 밑으로 쭉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단체로
비지를 섞었는데, 이 콩기름 짜고 난 찌꺼기로 보통 비료를 쓸 만큼 저급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유자들을 우선 투입하다 보니까 막바지에는 다 90%였어요. 800명이 막 넘었어. 마저 이제 징병으로 끌고 가면서, 그 다음에는 만주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노예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분할 통치 목적으로 오키나와 그런 국민들은 무슨 그 뭐냐 어디 출신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등급을 매겼어요. 1.5등? 1.5등? 그 조선인? 막 조선인들은 2등 국민이라고 불렸어요.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했어. 그리고 중국인들은요, 더했어. 3등 국민 지 난징 대학살. 아예 그냥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그냥 못 쓰는 거 같다가 그냥 대충 덮어가지고 그냥 배에다 싣고 가가지고 나카시마 섬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기름 끼얹어. 그리고 사람을 태우는데 원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그 제가 그 4년 전에 할머니를 보내드릴 때, 그, 이제, 수십 년 전에 그 돌아가셨던 그 수습을 해와가지고, 할아버지도 화장하고, 할머니도 화장해서, 그, 같이, 같은 방에 합장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유골이 좀그 많이 막그좀 그래서 그렇다 쳐도 그 할머니는 네 할머니는 이제 그때 돌아가고 나서 이틀이 지난 였으니까 3일장이었으니까 그래서 3일장이어가지고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조금 먼저 끝났어요. 할아버지가 조금 먼저 끝나고 그 할머니는 조금 더 걸렸어요. 엄청나게 태워요.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태우면요. 그 쇠로 만들어져요. 관이 약간 그런 철뭐 이런 걸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 철가루는 엄청나게 그 과정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신이 타 들어가는 거를 그 보여주진 않고 그 뜨거운 그 그래서 그 유리창으로만 볼수 있어요. 그 화장하는 곳에서는. 그렇고요. 그랬고, 전쟁 전만 해도 나카시마에 있는 화장터에서 연기, 화장터에서 막 죽은 사람들 막그 태운다고 맨날 그 검은 연기가 피어오는 거야. 그 검은 연기를 피어올린데 또 석탄을 또 쓰겠죠? 이제 징용하는 사람도 또 쓰는 거야. 자, 그러던 중, 이제 1945년 8월,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런 그 컴컴했던 사택 집안이 막 환해졌는데, 군함도에 포금도 없고, 그,
뭐냐, 하시마 섬으로는 그 이제 날아가지도 않았어. 하시마 섬으로는 그래가지고 글로 날아간 게 아니고 나가사키 본토로 날아간 거야. 나가사키 본토에 뉴클리어 런치 디텍티드 핵미사일이 감지가 돼가지고 사이에 떨어질 때 여기서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또그 파편들이 전에 제가 핵무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8월 18일부로 사무실에서 막 그때 이제 그 뭐냐, 하시마 섬 관리 그 사무실은 다그 챙긴다 바빴고 차마 이제 실을 수 없는 서류들은 다 태우기 시작한 거지. 일본인 광부들마저 없어진 상태였어요. 일본인 광부들은요, 8월 18일부로 다 없어졌어.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구단도에는 라디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지 못하고요. 그 일본 관계자들만 라디오를 듣고 막 하면서 우리 이제 도망가야 된다 하고. 그래서 다들 다 본토로 도망간 거야. 자기들 이제 8월 16일에는요, 이제 우리나라 본토에 있는 그 형무소에서 그 수용소에 그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 모두 석방이 됐거든요. 다음날에 그 모두 그 석방이 됐는데. 그렇게 일본인 광부들이 쫙 없어지고, 근데 탄광 입구가 폐쇄되니까 조선인들도 이제 들어갈 일이 없는 건가? 하면서, 이제 우리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전쟁 끝났구나. 와, 우리. 문제는 일본인들 없어졌는데 중국인들도 없어지고. 당연히 그 중국 일본인들이 갑자기 친절해져서 중국인들 태워갔을 리는 더더욱 없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당시 중국인들만 내놓고 입구를 폭파. 그래서 그 갱을 쫙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 깔려서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요. 다 깔려 죽었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건 아닌데 이때 중국 사람들이 이 군함도의 만행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게요. 탄광 입구가 폐쇄된 이후로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 중국도 그 중일전쟁, 난징 대항 그 뭔가 그 반발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그 군함도의 그 세계문화유산 그 등재에 중국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요 조선 사람들하고 오키나와 출신을 그 유큐 사람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유큐인 그 나가사키 본토에서는요 이제 원폭 때문에 그 방사능 피폭 때문에
그나마 큰 배가 없었던 게 다행인 게, 일제는요, 가끔 조선인들, 야, 니네 진짜 큰 배에다 태워준다? 그리고 그 배를요, 가다가 일부러 침몰시켜버리는 거야. 사람들은 세월호 선장 마냥 그냥 지들 먼저 다 탈출해버리는 거야. 오히려 그 조선인들이 일본 본토로 나갈 수 있는 그 배를 탈 수가 그래서 작은 배가 좀몇 척이 있으니까 이제 팀을 나눠가지고 자 배를 타자 배를 타고 상륙해서 살아서 만나자 그리고 그 일본 본토에서 다시 배를 타고 그 조선으로 돌아가자. 부산으로 돌아가자. 가서 그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일본, 한국으로 돌아갈 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배상금을 못 받았잖아. 서방에서 일한 거돈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그 일본 본, 한국까지 돌아오는 여비를 구하지 못해서, 일본에 그대로 남아서 정착을 한 사람도 있어요. 봤잖아요. 그 박열 주제를 다뤘을 때, 네. 그때 얘기했죠. 그 박열 열사는 한국에 결국 이제 영국 귀국을 했다가 납북이 됐는데, 제일 교포들이 다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운영하고 있던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그 한국 전쟁 때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그 사람이에요. 사령관으로 있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예요. 별 다섯 개였기 때문에 원수예요. 이제 태평양 전쟁 때 활약했던 장군이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야. 어쨌든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탄광 노동자들이 그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하고 계속 작업해라. 하지만 그래서 다른 곳 탄광에서는 계속 일을 했는데요. 그 군함도에서는요. 원래 그 일본인 가버리는 바람에 이러한 명령이 수행될 리가 없었죠. 그런 상황이 1945년 말까지 지속되었 이제 뭐 사람들이 잠깐 와가지고 이제 또 탄광을 또 캐고 뭐 그러고는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영화 군함도에 대한 이야기 황정민 씨, 소지섭 씨, 그리고 송중기 씨, 이정현 씨, 그리고 김수호, 안, 양 등이 출연 제작비 225억 원, 마케팅 42억 원이 들어갔고요. 손익분기점 한 800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대요. 영화 시놉시스에 광복군이죠.
그 송중기 씨가 그 무영이라는 캐릭터로 그 분해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주요인사 구출 작전. 일본은 군함도에서 조선인들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원래는 섬 전체를 폭발하려고 했대요. 근데 문제는 목표가 생긴 거야. 근데 몇년 동안의 그 영화계 동향을 보면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요. 시대 때 역사적인 그 만행을 그 까는 영화들? 그런 까는 영화들은 거의 다 대박을 쳤어요. 그 대호를 빼고는 손익분기점 다 넘기고 다 대박을 쳤어, 흔히. 게다가 주연 소지섭 씨, 그리고 역시 태양의 후예 이후에 최고의 한류 스타가 된 송중기 씨, 그리고 영화 흥행에 있어서 티켓 파워가 엄청나게 센그 국제시장에서 주연을 맡았던 황정민 씨등이 배우들이 이 군함도라는 한 영화에 다 동시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정현 씨도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사랑했으니 책임져. 이 노래로 한류스타가 됐죠. 유승환 감독도 최근 작품들은 대부분 다 흥행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7월 26일에 개봉을 할 거고, 미국이 8월 4일에 개봉, 캐나다도 8월에 개봉할 거고,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등이 8월에 다 개봉할 거예요. 필리핀은 9월. 그리고 일본은요, 일단은 개봉을 할것 같기는 한데, 일본 극우 세력들이 이미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일본인들, 현재 일본인들은요, 현재 그 일본의 그 세대들은 하시마 섬의 그 외국인 강제 징용 사실을 몰라요. 현재는 몰라. 그래가지고 그 반일 감정으로 인한 주작소를 듣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 그 일본 언론에서 딱 왜곡을 해버리면. 그리고 알 수가 없죠. 현재 그 일본인들, 현재 20대, 30대 일본인들은요, 그 일본에서 그렇게 막그 졸라게 그 왜곡을 해댄 그 역사들을, 역사 교과서, 그걸로 역사 수업을 받은 애들이에요. 알 리가 없지. 일본은 예전에 미군 포로 학대를 생생하게 묘사했던 영화 언브로큰에도 반발했던 적이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였어. 그래서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낸 영화의 존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물론 군함도가 상영을 안 하는, 그러니까 단한 개의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되지 않을 것이, 그렇지는 않을 거지만 흥행까지는 약간 무리일 수가 있어요. 뭐 제대로 상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본 정부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 교육 때문에 최근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제의 만행에 대해 잘 아는 게 없어서 젊은 층을 노려서 아예 한류 스타들을 캐스팅했다는 거, 이것이 신의 한 수예요. 다만 일본 극우 세력들이 졸라게 그 까대는 바람에 앞으로 그 한류 스타들은 이제 일본에